블리지마가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. 약간 뻔해요. 한, 네. 한 남자가 그 헤어진 여성분한테 제발 돌아오라고. 아. 날 울리지 말고. 아. 남자는 울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와줘. 라는 뭐 그런 내용의 가사말이 담긴 노래고. 네. 또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기타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입니다. 날 울리지 마, 남자 울면 안 돼. 이 손 놓지 마, 내가 널 붙잡을게. 오, 빈티지함이 느껴지네요. 아, 그럼 벌써 느끼시나요? 그럼요, 네. 아, 온몸으로 느낍니다, 지금. 네. 아, 뉴런 단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, 지금. 네. 괜찮으시죠? 아, 예, 괜찮습니다. 예. 아, 네. 자,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. 네. 네. 진짜 파면 칼군무! 예! Yeah! 네 잔이나 네 잔이나 기억하시죠? 아, 네. 기억나죠. 그렇죠. 니에라면 감성 퍼포먼스. 빵빵 못된 여자라고 난 왜 잖아요. 아, 예, 그렇죠. 네. 별걸 다 시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아, 훌륭하죠? 어, 멋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저 니엘인 줄 알았어요. 못된 여자라고 난 왜 알면서 너에게만 믿어. 이런, 네, 네. 아주 그냥 감성 충만한 곡들을 보여주고 계신데. 네. 난 울리지 마에서는 또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. 아, 제가 그냥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끝. 이게 끝인데. 비가 꽃을 스치듯이 네가 떠나가도 쌀은 뜨거운데. 나도 할 수 있겠다! 오! 맞아요! 이게 진짜 맞아요. 네. 이게 이번 제 안무의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입니다.